안녕하세요. 지금 그 M 스튜디오를 가지고 조금 다른 모드죠. 아마 전 세계 스위처 믹서 역사에 이런 것은 처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찬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잘 아는 믹서 카메라완의 다른 비디오를 PIP로 믹싱을 한다거나 효과를 주면 3D DV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가 과거 방식입니다. 감히 제가 말하는 방송국에 쓰이는 장비들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긴 하지만 거기 사용된 스위처 믹서의 방식은 사실은 조금 다른 방식들이 범용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 화면에 제 카메라를 보인다고 하면 제가 이런 제 방에 있는 또 다른 카메라로 보이고 있죠. 거기에 제 모습 또 이렇게 그 바뀔 때 여러 가지가 변하는 거 이것이 그 믹서 효과 3D DV 외에도 많은 효과를 쉐이더로 집어넣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장면, 제가 그 보이고 있는 몇 가지의 그 내용들을 그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현재 그, 저 화면을 이렇게 풀로 나와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꾸는, 이제 A 장면에서 B 장면으로 또 다른 카메라 장면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우리는 효과 디졸빙도 주고 또 다른 그 스위칭도 하면서 보이는 여러 인풋들에다 보이는 걸 스위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믹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믹서다 이렇게 해서 뭐 비싼 장비들이 많이 사실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노트북,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의 화면으로 믹싱을 하면서 이걸 보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 방입니다. 제 방에서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그 모니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코딩, 방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요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나오는 먹방 이런 걸 보면 단조로 울 수도 있게 보이는 카메라 스위칭 방식 많이 쓰시는 분이 그렇고 대부분이 한 개의 카메라로 하는데 특히 그 프레젠테이션 방송 이런 데는 항상 이 어깨걸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써야 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 프레임을 이렇게 살려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효과를 줬다. 또 그런 컬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장면에 조금 어울리도록 한다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약간 변화를 줘서 공간을 바꾼다는 것을 지금에 있는 스위처 믹서에서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아마 수천만 원짜리 장비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스위처 믹서의 새로운 혁신, 변화 또 누구나 쓸수 있는 원터치 오퍼레이션의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나게 이 내용들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크기를 좀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각도로 옮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원터치로 하게 되는 것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바꿔서 이 효과를 보여주게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효과 중에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바꾸고 이런 내용들을 다 바꾸어서 프레젠테이션도 방송도 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새로운 스위처 믹서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 방송 문화의 대중화에 또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이 SNS 미디어 공간에 여러분이 그 미디어 하이웨이를 여러분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의 좀 작은 버전, 저렴한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I 스튜디오의 AR 모드, M 스튜디오의
AR, Augmented Reality 방식. 지금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그냥 합성해서 보이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